안녕하십니까. 생방송 540 스튜디오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상대방에게 기분 좋은 말 한마디 건네보셨나요? 내가 던진 말 한마디로 상대방이 기분이 좋아진다면 우리 자신도 덩달아 함께 기뻐지는데요. 진심으로 하는 아부는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아부의 기술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공주 영상대 쇼핑 호스트학과 김효석 교수님 모시고 아부의 기술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지난주 강의 잘 듣고 정말 인상적이었었는데요. 네. 아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 들었던 저희 강의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네, 저 처음 또 오늘 방송 보시는 분이 계시니까 네. 아부에 대해서 제가 좋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나쁜 건데 살아가려고 그러면 성공하려고 그러면 사실 아부가 어느 정도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거짓을 하지 않고 진심으로 하는 부분은 괜찮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첫 번째, 공개적으로 하자.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했을 경우에 거짓으로 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어렵잖아요. 남 보는 앞에서 칭찬하는 것은 진심일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표현을 내가 했던 표현보다 조금만 10%만 20%만 조금 높이면 수위를 높이면 상대방이 더 많은 것을 받아들이겠죠. 세 번째로는 이 모든 것이 진심이라면 본인이 한 말에 대해서 네. 책임지자라고 네. 정리하고 싶습니다. 정말 네. 칭찬은 공개적으로 하자, 뻥치면 펀하다, 그리고 책임지자까지 네. 여러분께서 가슴에 잘 새겨두신다면 분명 예, 나중에 어디선가는 제 실력을, 그러니까 이 말들을 발휘하는 날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기업체나 대학 등 곳곳에서 강의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이렇게 강의 들어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처럼 처음에 들었을 때하고 강의를 들은 후하고 반응이 네. 좀 달라지실 것 같아요. 예. 우선 제가 오늘도 얘기하겠는데요. 칭찬을 누구한테 먼저 해야 되냐면 이제 가족들에게 먼저 실습을 해보거든요. 그러면 우리 딸이 반응이 있더라. 사이가 좋아졌다. 아내와 대화가 늘었다. 이런 메일이나 문자를 제가 가끔 받거든요. 그럴 때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네, 그렇군요. 스스로 아부의 달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공주영상대학교 쇼핑호스트학과 김효석 교수님 모시고 오늘은 아부의 성공 비법, 아부 이렇게 실천하라 강의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지난주에 비해서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얼굴도 밝아지시고 실천을 좀 하셔서 그런가 봅니다. 이 칭찬은요, 남보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칭찬하는데 뭐 기분이 더러워지십니까? 막 짜증나고? 왜 짜증나죠? 가짜로 칭찬하니까. 거짓으로 칭찬하니까 내가 참 이게. 근데 내가 정말 누군가를 좋아하고 칭찬한다면 좋아져요. 실제로 심리학에서요, 대례사 효과라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 진심으로 도와줄 때, 구세군 냄비에 돈을 넣을 때 어떻습니까? 누가 더 좋아요? 내가 더 기분 좋습니다. 좋은 일을 할 때, 축하해 줬을 때 내가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써도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칭찬은 남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많이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인사를 할 때 눈에 띄게 좀 하자. 이왕이면 묻어서 하지 말고. 우리는 인생을 인사로 시작하고 인사로 끝납니다. 어떻게 합니까? 태어나자 응냥 인사하죠. 엄마 갈 때도 마지막에 좀 정신이 있으면 이렇게 인사하고 정리하고 가잖아요. 아침부터 인사하죠. 눈 뜨면 잘 잤어? 잘 자 엄마. 이렇게 인사하라고 가는 건데 인사해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모든 게 인사로 끝나는데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평생 수억 번의 인사를 하는데 얼마나 나를 기억해 줄까요? 이왕이면 효율적으로 하자. 그래서 눈에 띄게 하자. 자, 사진을 제가 좀 그림을 준비했는데 이렇게 학생들이 무르르 있는 게 있고 혼자 있는 게 있어요. 눈에 띄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제가 이제 교수잖아요. 공정사대 교수인데 제 그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복도에서 우르르 옵니다. 그럼 인사할 거 아니에요. 요즘 애들 대충해요. 안녕하세요. 이러고 막 그래요. 근데 어떤 학생 하나가 딱 기다리고 있다가 맨 마지막에 인사 다 끝난 다음에 톡 튀어나갔고 교수님 존경합니다. 이러고 인사했다면 제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네 이름 뭐냐? 그래? 제가 그 학점을 주잖아요. 요즘 학점 주기 참 힘든 게 정확하게 334로 줘야 됩니다. A30, 그다음에 B30, C 밑으로 40. 입력이 안 돼요. 그러면 성적 40%, 출석 30%다 그러면 나머지 30%는 평소 생활입니다. 평소 생활은 제 마음대로 줘도 됩니다. 저도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저한테 깍듯하게 하고 인사하고 예의 바른 애한테 조금 더 줘도 되겠죠? 그거 갖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인생은 이런 거다. 인사만 잘해도 학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 그렇게 눈에 띄게 하자.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학교 다니지 않는데. 이제 이 방송 그 지금 한번 설이 이제 끝났잖아요. 어머 나 설 때 선물 안 했는데 놓쳤잖아요. 오히려 잘 됐다 생각하십시오. 이제 지금 하지 마세요. 지금 하면 뭐야 이거 늦게 보내는 거 아니야 이러는데 한참 있다가요. 한 달쯤 지나면 이제 고로쇠가 나옵니다. 고로쇠. 네, 고로쇠가 나옵니다. 그러면 각종 사이트에 뭐 이제 막 떠요. 고로쇠 철이라고. 그러면 뭐 오픈마켓이든 쇼핑몰에 배송까지 해주는 데가 많이 나와요. 그거 얼마나 합니다. 2만 원대입니다. 거기 사은품으로 꿀도 줍니다. 제가 썼던 건데요. 그거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보내지 말고 전화를 미리 합니다. 선생님, 이번에 저희 부모님 고로쇠를 살 때 선생님 생각이 나서 하나 더 주문했습니다. 이거요, 아껴 드시지 마시고 이틀 안에 다 드셔야 돼요. 방부제가 없는 순수한 거고 그날 뽑은 거니까. 그리고 뜨뜻하게 하고 드세요. 선생님, 존경합니다. 이러면 어떨까요? 명절 때 선물한 것보다 10배 효과가 있습니다. 왜? 뜬금없이 했으니까. 선물은 뜬금없을 때 더 좋은 겁니다. 뭐 남들 다 할 때 하는 건 어차피 하는 거니까. 하지만 뜬금없을 때 하자. 이러면 눈에 띄게 하자. 그리고 이 존경합니다라는 표현. 제가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존경은요. 꼭 높은 사람한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친구도 존경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자식도 존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 친구가 정말 시간 약속을 잘 지켜요. 야, 넌 어쩌면 그렇게 시간을 잘 지키느냐? 정말 존경한다. 그러면 그 친구는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더 열심히 약속을 지킵니다. 돈 빌려줬는데 금방 갚아요. 어쩌면 그렇게 돈을 잘 갚니? 존경한다. 더 열심히 갚습니다. 자식이 공부를 못하고 그래도 애가 정리정돈을 잘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야, 어쩌면 그렇게 정리정돈을 잘하니? 내가 부모지만 널 존경한다. 애는 더 열심히 할 겁니다. 이렇게 누구든지 배울 게 있다. 그럴 때는 표현을 하자. 이것도 인사죠? 자, 그래서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이 나 뜨겁다. 아우, 존경한다는 표현 어떻게 그렇게 막 해? 안 되잖아요. 그죠? 휴대폰 갖고 계시죠?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도 휴대폰을 지금 한번 꺼내보세요. 자, 꺼내보셨습니다. 꺼내보세요. 자, 제가 시키는 대로 문자를 보내는데 정말 내가 존경하는 분에게 문자를 하나 보내는 겁니다. 1분밖에 안 걸립니다. 자, 이렇게 한번 써보는 거예요. 누구누구님 이름을 반드시 쓰셔야 돼요. 지난해 함께 갔던 그곳을 가보니 선생님 생각이 나는군요. 잘 지내시죠? 존경합니다. 또는 오늘 뭐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 갑자기 선생님 생각이 납니다. 잘 지내시죠? 반드시 중요한 건 존경합니다. 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존경합니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걸 내가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답장을 꼭 줘야 될 것 같고요. 답장을 안 주면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죠. 그럼 다음에 요 보낸 다음에 한두 시간 있다가 전화를 꼭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전화 받을 때 목소리가 어떨까요? 굉장히 반갑겠죠. 10년 만에 내가 갑자기 전화하는 것보다 문자 하나 탁 보내고 그리고 전화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10년이라는 시간이 바로 어제 만난 것 같이 기간이 확 감축됩니다. 이 문자의 힘이에요. 문자는 내가 아무리 바빠도 나중에 보면 되는 거니까. 근데 전화해서 혹시 실례가 되지 않을까, 바쁘시지 않을까 이러잖아요. 그런 부분을 문자로 얼마든지 커버할 수 있습니다. 표현을 하자고요. 남과 다르게 존경한다라는 인사를 주변 분들에게 많이 날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배우면 되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 대로 주면 말로 받는다.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세요. 그러면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강의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카카오톡의 친구 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바로 다운됐죠?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 OBM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